자, 파이팅 갑시다! 이번 판에는, 왔죠? 쌍곡섬 왔죠? 왔죠? 그렇죠. 여는 루션 나이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라, 빡동입니다. 호이. 빡세. 왔다! 얍! 왔다 아닌가? 얍! 왔죠. 먹으면은 솔직히 지금 우승 확정 수준이죠. 이거 그냥 지롯 만들어서 시간 끌어요. 시간 끌어서 그냥 무조건 뻑이면은 이긴다는 마인드로 가면 됩니다. 이게 왜 사기냐면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그 증강체 승률 통계에서 이제 플랫 실버 모코 증강체 실버 골드에서 이 쌍곡선이 유일하게 1코 증강체 중에 가장 높은 그 등수를 기록하고 있죠. 이걸로 이제 고밸류를 가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야물딱지게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써 사래. 주롯을 만든 보람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가장 베스트는 7번을 궁극기를 쓰는 거죠. 그렇게만 되면 이제 경험치 복사가 가능하다. 만화템만 있으면. 근데 주로까지 만든 판단이 내가 봤을 때 좀 매섭긴 했어. 주로스로 경험치 최소 총 합하면은 10, 20은 벌지 않을까? 아님 말고요. 아 이러면은 효진 블루 둘 다 줘도 되긴 해. 자 이것도 효진 하나 만들어주고요. 하나 까주고요. 일단 BF를 가져갈까요? 어 잠깐만, 가장 위험한 상대인데? 궁 4번만 쓰자 진짜 제발. 아 진짜 이거 데뷔를 해야겠다. 나 이거 할 때마다 뽀삐한테 한두 번씩 다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지금 그나마 1성이어가지고 안 당했는데. 아니 뭔 뽀삐여. 하지만 이겼으니까 사소합니다. 이것도 팔아. 루시안 2성 안 찍어. 일단 이 덱을 하면은 나중에 무슨 덱을 해야 되냐면은 통계를 봐. 통계를 보면 나중에 이즈리얼, 시비르, 쉔, 사미라, 궁극의 이즈리얼 읽는 거 보면은 밸류 무한대 팀으로 많이 전환하는 것 같죠? 아무래도 무한대 팀으로 빌드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궁극의 이즈리얼로 마무리 치는 게 좋을 듯. 딱 느낌 잡았어. 됐, 됐. 됐, 됐. 뭐 이제는 어떤 증강체가 나와도 상관이 없으니까 레벨업이나 한번 뜨면 좋겠다. 레벨업 떠가지고 레벨업 증강체로 10렙까지 가는 쌍곡선 시간해봐. 그것도 기하긴 하거든. 아니면 뭐 다른 거 나와도 크게 상관이 없고 내 알바가 아니기 때문에 뭐 알아서 하면 되겠죠. 룰루덱 이렇게 지다가도 나중에 진짜 역겹게 올라옴. 유일하게 역겨운 1코 리롤덱. 판도라 대기석이 가장 낫긴 한데. 3, 2, 1. 판도라로 블루 구인수를 만들어서 레벨업을 존트 땡겨볼까? 이게 단점이 그게 있거든. 나중에 쇼진이나 막 구인수 블루 만들었을 때 템 처리를 못하는 게 있는데 이러면은 어떻게 해서든 템 처리가 어거지로 가능하지 않을까? 템을 이 약 물고 바꿀 수 있잖아. 이 약 물고 뭐 좋은 거 나올 때까지 바꿀 수 있으니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성 루시안을 안 찍었기 때문에 진 거네 이거는. 아쉬운데. 아 야 뭐야 왜 이렇게 세. 아 야 생각보다 크게 졌다. BF 비싼 거 먹읍시다. 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구인수 블루도 가능하고 삼쇼진으로 루시안으로 레벨업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차피 2월 되잖아. 삼쇼진이나 노려볼까? 앞라인 지금 딱히 그렇게까지 약하지 않거든? 뭐 레벨업이면 뭐든지 다 해결이 되지. 뭐가 문제야? 어? 레벨업이 공짜로 된다는데 대체 뭐가 문제야? 아직 멀었어요. 9렙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쇼진 하나 일단 추가해! 몰라. 아니 쇼진 루시안으로 가. 자 일단 초스피드 레벨업 사카.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나도 가는 다르게 레벨업 하겠습니다. 나중에 덱은
저도 잘 몰라요. 5코 삼성을 찍든 4코 삼성을 찍든 뭘 하든 몰라. 레벨 어떻게 해도 되겠지. 근데 진짜 아찔하다. 궁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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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궁 궁 궁 좋아요. 궁 좋아요. 경험치가 아 복사가 된다고 코코르 핑퐁. 아 심지어 덱파워도 나쁘지 않았어. 아 하이 안돼. 빠른 판도 안되잖아. 하 진짜 아깝네. 생제 먹을게요. 오라빠도 부자야. 경험치 복사는 좋아. 일단 경험치 복사가 잘 되고 있긴 해. 나이스. 12까지 벌었고요. 아니면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와! 와 마지막 차원문이다. 이거 뭐야. 아, 아 폰에 나온 거 나한테 좋은 소식이 안 좋은 소식이야. 이거 애매한데? 이걸 좋다고 해야 돼 안 좋다고 해야 돼? 아니 뭐 이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쇼진 신드라도 가능하고요, 쇼진 아우솔도 가능하고요, 쇼진 우르곳도 가능하고요, 쇼진 궁극의 이즈리얼도 가능하고요, 뭐든지 다 되긴 해. 일단 돈 준비 많이 해놨거든 내가. 아 여기서 바꿔야 되나? 아니면 진짜 아 근데 피가 너무 없어. 이제는 바꿀 시간이 되긴 했어. 마지막이니? 모레카이죠. 무조건 비싼 걸로 먹자잉. 집중 좀 할게. 집중 좀 할게. 아이코 넣었어야 되는데. 아 삼쇼진 살릴까? 삼쇼진 솔리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자릿수가 일단 겁나 많긴 하거든. 오케이 아이템 붙여줄게. 궁극의 이즈리얼 살리는 게 도움이 될까? 궁극의 이즈리얼 없는 게 나을 것 같아. 차라리 AP템으로 가서 AP로 가는 게 좋을 듯? 이거 딱 보니까 사이즈가 그거임. 에코한테 각오일 넣고 누누이서 나는 로봇이다. 내 포효 소리를 들어라. 포효 소리. 저 가라 갈 때죠. 진짜 천천히. 아 뭐 누르고서 삼쇼진이 우승 못해. 우승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우승은 해야 영상을 올리지. 우승의 마지노선이라고. 뺄 게 모르가나도 빼야 되나. 메카도 받을 거야? 고민을 해봐야 돼. 이즈리얼 쓸 거야? 안 써도 되긴 해. 굳이? ADT 넣으면서까지 이즈리얼 쓸 메리트가 있을까? 안 쓰면 그만이긴 해. 이것도 거의 이긴 거나 다름없죠. 한번 져준 수준이죠. 일단 리롤 먼저. 리롤이 먼저다. 생각 좀 하면서 해. 파동스 방파도 좋고 모렐로는 피들 굳이 필요하지 않아. 이온 충격기 하나면 돼. 100개 좋고 5번 하나 기가 막히게. 이 정도면은 세팅 자체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메카를 받냐 안 받냐의 차이거든. 세팅 여기서 마무리. 아웃을 뺄까? 모렐로 집어넣을 수 있는데 아웃을 빼도 될 것 같아. 이러면 굳이 필요하지 않아. 아웃을 모렐로 그냥 둘 다 써. 오케이 진짜 밸류 음아무시하긴 하다. 이거 음아무시한 밸류긴 해. 메카 필요 없어. 진짜 웬만하면 안 찍 것 같은데. 아 너무 귀엽지 않나요? 꼴주랑 지금 제 덱 상태랑 비교하면은 5코 2성이 몇 갠데 비교를 해도 저건. 근데 질 수 있긴 해. 질 수 있다는 거 언제나 인지 중.
아니야, 안 질 것 같은데. 야, 죽었다 깨어나도 안 질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아, 여기서 뒤집게 안 나오지. 보물상자에서 뒤집게 나오면은 개꿀일 텐데. 언젠가는 포원에 나온다는 마음으로 할 텐데. 밸류 차이가 아무래도 심하죠? 이 정도 밸류 차이면은 거의 죽었다 깨어나도 이기면 안 되지. 그게 맞디. 익살꾼을 하나 킬까요? 어차피 먹을 거 없는데. 그니까 완성된 룰루덱 같은 거 만나잖아? 그러면 진짜 질 수도 있긴 해. 이걸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뭐가 많은데 상대방 3줄옷은 또 뭐죠? 지하 세계에서? 그러니까 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룰루 완성되게다가 삼성자 다 하고 원칙의 원형 다 갖고 있고 궁궁궁궁궁궁 그러는데, 근데 이 정도면 밸류면 안 지겠다. 그때 진 거는 진짜 피치 못될 사정에 어떤 거에 진 거고, 이 정도 밸류는 지면 버그지. 오케이, 내리 찍고요. 그 다음에 아웃을 공 쓰고요. 피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죠? 피들 늦잠 중이라 안 일어난대요. 잠깐 누웠다 와도 돼? 이 정도면 누웠다 와도 될 것 같은데? 아, 인성질 하면 안 돼요. 착하게 살아야지. 랜드로 갈까요? 약간 배치를 좀 더 다이나믹하게 바꿀까?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만나는 순서대로 등수가 결정되긴 해. 이미 나를 만나면 그냥 피가 없으면은 죽는 게 확정이긴 하거든. 야, 운이 좋아야죠. 그냥 기도하면서 제발 보라파도 안 만나게 해주세요. 슬슬 얼콜 삼성 좀 찍어볼까? 슬슬 오코 삼성 좀 찍어볼까? 나가! 아, 얘도 나가! 나 한번 가져가는 거 나쁘지 않을 듯? 다음 턴에 아웃솔 팔고 우르곧 여섯, 우르곧 일곱, 뭔 말이야? 우르곧 일곱, 잔나 일곱, 누누 여섯, 모데 여덟. 오케이, 삼성 안 나오면 버그죠. 이게 바로 삼쇼진 쌍곡선 시간의 방 아니겠습니까? 안돼! 너무 많아! 아니 아니야, 어차피 한 턴에 안 끝나. 한 턴에 안 끝나. 한 턴에 안 끝나. 어차피 한 턴에 안 끝나. 다음에 욕심을 부릴 거면 끝까지 부려야지. 어? 아직 모른다. 아직 한 턴 남았다. 돈 나와주세요. 그렇죠? 돈이 부족해서. 깔끔하게 말해. 깔끔하게 말해. 모데, 아, 모데, 누누, 신데라 팔아도 돼. 신데라 팔아도 되고. 와, 근데 비빈다? 비빈다? 오! 호호. 일단 우르고까지 먹으면은 완벽합니다. 모든 하나는 나오겠지. 어, 8마리가 몇 마리야? 우르고 8마리에다가 잔나 7마리에다가 모데 8마리에다가 피데 7마리에다가 누누. 레오나도 나가. 모데 일단 찍어주고요. 누누 일단 찍어주고요. 피들 일단 찍어주고요. 아이씨, 아이씨, 아 8마리야. 아 8마리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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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일단 한 턴만 죽지 말아봐. 죽고야 한 턴만, 한 턴만. 안 끝나, 안 끝나, 안 끝나, 안 끝나. 일부러 잔나 두 마리 앞에 뒀어. 아! 오케이, 자 이상으로 삼촌지 쌍곡선으로 오코선수 야무나게 스프라타르다. 자, 써봉.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